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노래하는 음유시인, 감성장애인, 노래하는 치유사 임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별로 더 팩트의 강일홍 국장님, 그리고 방송 문화평론가 우리 유인경 기자님, 그리고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분들, 다양한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9월 이후에 임용님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유튜브 엔터씨를 운영하는 우리 강승훈 부장, 강승훈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강승훈 부장은요, 스포츠 서울닷컴에서부터 마이데일리 그리고 이투데이 연예부 부장을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연예부 기자로 활동하면서요, 네, 특히 유에라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아주 유대관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터씨 K부장, 강승훈 부장이 보는 우리 9월 이후의 임용님 행보, 임용님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6월도 반 이상 지났고 이제 7월, 8월이면 끝납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갈 듯합니다.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서도요, 지금 방송계에서는, 연예계에서는 우리 임용씨가 어디로 갈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씨 K부장, 강승훈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엔터씨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연예부 20년 차의 우리 연예부장님 출신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엔터씨를 운영하고 있는 K입니다. 네, K라고 해드릴까요? 강승훈 부장님이라고 할까요? 일단 뭐 유튜브에서는 K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K로 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K부장님. 네네. 사실은 이제 요즘에 최대의 관심사가 네. 미스터트롯 탑6가 계약이 끝나는 이제 9월 초 이후거든요. 네네. 그중에서도 먼저 우리 임용웅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제가 여러 기자분들이랑 인터뷰를 했지만서도 CJENN과 100억 계약설, 우리 K부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내용이 아마 뭐 올해 1월 달에 그 이야기가 좀 불거져 나왔던 거죠.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죠. 곡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아마 이제 음반 계약이나 공연 계약, 또 부가 판권 등을 고려했을 때 백억설에 대한 이야기는 낭설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임영웅 씨의 가치가 100억 이상의 이상도 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뭔가 액수가 가늠이 안 될 때는 아 100억 이상이야라고 해서 네. 사실은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은 100억 이상의 가치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또 예측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CJENM에 우리 또 나영석 PD 스타 군단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요즘에 PD들도 40억을 받아가는 세상이 돼서 네, TVN 스타일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네. 또 한 프로그램에 녹화를 뜨면 여러 채널에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K부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임영웅 씨의 가치를 방송사에서는 이제 내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의 그런 수익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는 금액이거든요. 네네네네. 그 계약을 한 그 업체에서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 네. 그 금액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100억 원의 계약이라는 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100억 원이 뭐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계약금의 100억은.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업체에서 임영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네. 앞으로 이제 그 9월 이제 12일에 이제 그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 네네네. 임영웅 씨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내다본 처사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관과한 게 이게 100억 계약설이지 100억 매출설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만약에 100억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5배, 10배 이상의 그 가치를 더 크게 보겠네요. 그렇죠. 뭐 5배, 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네. 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네.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 꼭 뭐 2, 3배를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그
업계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미치니까 네. 어떤 연예인들이라고 했을 때그 회사랑 계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임영웅 씨가 계약을 했어.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뭐 다른 데안 가고 여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네네네. 때문에 가치가 그리고 되게 크죠. 네. 워낙 본 소속사와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같이 움직인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는 이제 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고기 뮤직의 1인 그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아마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뭐 미스터 탑뭐 세븐의 그런 개별 멤버들이 이제 계약돼 있는 상황이라면 네. 아마 그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영웅 씨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좀 가볍죠.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회사와 이제 영웅 씨와 또 다른 회사의 부분이니까 다른 업체들보다는 되게 좀 쉽게 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사실은 TV조선이나 유에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그 인턴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출연료를 줬을 거라는 게 이미 뭐 업계에서는 뭐 정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TV조선에 이렇게 미스터트롯 탑6가 영웅 씨와 비롯해서 이렇게 다 출연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데 그거는 맞는 얘기겠죠?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TV조선까지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출연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일단은 뭐 다른 방송국에 그냥 출연하는 것보다는 네.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FA 이제 대여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 비용이나 출연료나 이런 부분도 그 인기와 인지도와 가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뭐 TV조선과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조금 더 프리하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생각했던 그 비용보다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사실은 뭐 임영웅 씨의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뭐 10주 연속 계속 이렇게 1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엔터 씨, K 연예부장님이 봤을 적에 임영웅 씨의 가수로서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뭐 미스터트롯 탑 세븐의 이제 유튜브나 그런 카페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주 들어가면서 이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이제 유튜브 계정에서 조회수가 2,414만 회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수는 정말 뭐 아이돌 진짜 뭐 그런 아이돌이 이제 콘텐츠를 냈을 때 정말 인기 아이돌이 콘텐츠를 냈을 때의 그 조회수를 뺨치는 기록이다. 오히려 더 능가하는 기록이라고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러면 왜 임영웅 씨의 매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네네. 영웅 씨는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도 듣는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트로트면 트로트, 뭐 발라드면 발라드, 뭐 댄스면 댄스. 다양한 장르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으로 이제 그 노래를 해석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웅 씨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호불호가 없고 노래 자체에 호불호가 없고 가수가 기본이 이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래를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는 노래로 승부하고 배우는 연기로 코미디언은 또 웃음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영웅 씨가 뭐 비근하게 쌍용 자동차가 물론 요즘 힘들긴 하지만서도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광고 모델하고 뭐 매출이 두배세배 신장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기업에서 광고 모델로 원한다는 거는 팬덤 지수도 그렇지만서도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고라고 하는 것은 광고는 그 인기의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것은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이 일반 다른 모델보다 더큰 수직 상승 할수 있는 매출을 기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 모델을 기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의 그런 모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할수 있죠.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달리 해석을 하면 그만큼 그 대중에게 주는 신뢰감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4월에 이제 성우그룹에서 다시 영우 씨 재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모델로서 봤을 때는 되게 큰 역할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던 거고, 또두 번째로는 기존의 그 성장 매출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다,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재계약을 한 측면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영웅이 갖고 있는 신뢰감이 그 모델로서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6월 16일이면 이제 임영웅 씨 생일인데요. 사실은 많은 팬들이 이제 뭐 조공이라고 해서 임영웅 씨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보니까 나눔과 또 어디 도네이션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우리 기자로서 봤을 때 이건 또 다른 연예인의 선한 영향력이겠죠.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영웅 씨가 6월 16일 날 생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를 꼼꼼하게 보니까 그 생일을 맞는 이제 영웅 씨를 축하하기 위해서 팬들, 그다음에 팬클럽 그런 소모임 그에서 그 기부와 자발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전해 들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수가 되게 상당하다라는 것에 되게 놀랐습니다. 연예인과 팬의 관계는 되게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관계여야 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관계가 되게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연예인들이 하는 선행을 이제 팬들이 동참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팬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연예인도 이렇게 염두하고 또 지켜본다면 아마 그 이상적인 가수와 팬클럽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임영웅의 그런 그 활동뿐만 아니라 팬들과 서로 그런 관계가 되게 고무적인 거고 이런 그런 좋은 영향이 다른 팬들에게도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영웅 씨가 만약에 앞에 있다라면은 우리 연예부 부장으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뭔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의 뭐 부담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지금 하는 활동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 씨에 대한 가치, 영웅 씨에 대한 진심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뭐 구독, 뭐 유튜브 뭐 공식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되게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 구독자 수나 이런 회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영시대 팬들에게 당부의 말씀한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되게 그 영웅시대 그 팬클럽 회원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영웅시대 팬들이 보여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귀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그런 뭐 봉사 또 기부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뀌고 또내 주변이 바뀌고 그리고 전체가 바뀐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큰 사회를 이제 바꾸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엔터 씨 채널도 번창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 임영웅님 영상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해주는 우리 엔터씨의 K부장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임영웅님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6일 미리 생일 축하드리면서 내일은 제가 특별한 곳에 한 군데를 정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내일 그곳을 찾고 촬영을 하고 바로 당일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임영웅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웅시대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님 최고, 영웅시대 최고, 우리 모두 최고, 엔터씨 K부장 최고입니다.